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 세무사 이종훈 세무사입니다. 최근에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를 할때 법인 이름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데서 세금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 중에 사업 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이라는 것은 개인이 우선 법인을 현금을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 법인이 그 현금으로 자본금으로 개인의 건물과 토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은 사업을 양도하는 것이고 법인은 사업을 양수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에게 개인이 부동산을 넘기는 것, 그 자체가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요. 이것을 2월에 줍니다. 2월에 준다는 의미는 법인에게 넘길 당시에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내야 될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내지 않고 있다가 법인이 넘겨받은 법인이 그 부동산을 팔때 법인이 그것을 내는 것입니다. 그 금액 그대로 법인세로 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 그 받은 자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법인이 취득세를 내야 될 텐데 75% 감면을 해주고요. 이렇게 부동산을 전체를 다 법인에게 넘기는 것은 대부분 포괄양수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도 제외가 되죠. 그리고 개인이 사업자로서 가지고 있던 2월 된 세액공제나 감면 또 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살펴보면요. 우선 개인이 하고 있던 기업을 결산해서 순자산가액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법인 설립할 때이 법인 설립의 자본금을 최소한 이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현금으로 납입을 하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자본금 출자를 해서 설립을 한 다음에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열어서 개인이 하고 있던 사업의 양수도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 양수도를 하게 되죠. 그 양수도 기준일이 바로 폐업일과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폐업일이 사실 하루가 빠르죠. 그래서 같은 날 양수도와 폐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해서 3개월 이내에 자산을 넘겨받아야 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이내에 아직 가액이 확정이 안 됐다. 그러면 평가 방법만 확정을 하고 나중에 정하셔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 사업을 넘기게 되면 개인 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 양수도를 통한 법인 전환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은요. 우선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아니면 그 부동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거나 하게 되면 2월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개인이 즉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먼저 법인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현금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부동산이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금액이 되는 현금을 동원을 할수 있어야만 사업 양수도 법인전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본금이 크기 때문에 등록세, 법인의 등록세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감면은 받지만 취득세도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환하는 데 따른 세무사 수수료, 그럼 기업 결산하는 데 따른 수수료, 이런 수수료들이 굉장히 많이 소용이 된다 하는 것들도 부담이 스럽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 양수도 법인 전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